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유럽 주요국 증시가 소폭 하락했습니다. 미국과 영국 증시가 휴장하면서 거래가 매우 한산했습니다. 프랑스 다크 40 지수는 전일 대비 0.1% 하락한 5,332.47로 장을 마쳤고, 독일 닥스 30 지수는 0.2% 오른 12,628.95로 마감했습니다. 영국 증시는 스프링뱅크 홀리데이로 휴장했고, 미국 증시도 메모리얼 데이로 휴장했습니다. 마리오 드라기 유럽 중앙은행 총재가 유로 지역은 여전히 ECB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드라기 총재는 29일 유럽의회에 출석해 유로존의 경제 성장세는 양호하지만 아직 인플레이션이 충분히 일어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국내 증시에서 코스피 지수는 7거래일 만에 신기록 행진을 멈췄습니다. 어제 새벽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도 불구하고 거침없는 상승세를 나타냈던 코스피 지수는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세에 기세가 한풀 꺾였습니다. 코스피는 정 거래일보다 0.1% 내린 2,352.97의 장을 마쳤고, 코스닥 지수도 0.47% 하락한 642.98을 기록했습니다. 아시아 주요국 증시는 소폭 올랐습니다. 중국과 대만이 단오절 연휴를 맞아 휴장한 가운데 거래는 한산한 편이었습니다. 부동산 업종이 강세를 보인 가운데 홍콩 항셍 지수는 주말 종가보다 0.24% 상승했고, 일본 니케이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02% 하락하며 혼조세를 나타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은정입니다. 미국 뉴욕 증시가 메모리얼 데이를 맞아 휴장한 가운데 영국 증시도 휴일을 맞아 휴장했고, 주요 유럽 증시가 거래가 한산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자, 어제장 아시아 증시에서도 중국과 대만이 휴장하면서 역시 거래가 한산했었는데요. 어제 국내 증시 마감 상황 살펴볼까요? 7거래일 동안 앞만 보고 달려오던 코스피가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어제 코스피 지수는 2포인트 떨어진 2,352로 거래를 마쳤고, 코스닥도 3포인트 내린 642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장중에는 2,370까지 오르면서 고점을 높인 코스피가 오늘은 어떤 움직임을 보이게 될지, 오늘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칠 만한 글로벌 국내 이슈 구체적으로 분석해보겠습니다. 자,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이고요. 신한금융투자 곽상준 부지점장님 화상으로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곽상준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보겠습니다. 자, 유럽의 맏형격인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유럽이 더 이상 미국과 영국 등에 의지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폭탄 선언을 내놨습니다. 미국 우선주의를 고집하는 트럼프 미 대통령에 대해서 깊은 실망감을 드러낸 건데요. 유럽연합이 미국과 갈라서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되는 건지 의견 부탁드릴게요. 네, 국제관계가 그렇게 이제 호락호락하지 않기 때문에 좀 사이가 안 좋아졌다고 갑자기 틀어지거나 또 완전히 뭐 절교를 한다든가 이러지는 않겠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될 것 같은데, 어쨌거나 문제는 트럼프입니다. 트럼프가 계속해서 그 좌충우돌하면서 자기 주장을 중심으로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외교라는 게 서로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조금 일방적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죠. 여기에 예를 들자면 한국같이 미국에 조금 끌려가는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유럽 국가들은 그러지 않죠. 최근에 뭐 마크롱 총리와 이 악수하는 일종의 기싸움을 하는 그런 모습들도 화제가 되었었는데요. 유럽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국가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좀 벌어진 건데요. 실질적으로 내용들을 살펴보면 왜 이런 일들까지,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게 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G7 회담 정상회의에서 무슨 얘기가 있었는지
한번 그리고 또 도대체 어떤 것이 이렇게 유럽과 미국 간의 뭐 소위 말하는 사이에 일종의 갈등을 만들었던 건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기후 협약이었는데요. 어떻게 됐냐면 7개국인데 7개국 합의가 안 나왔습니다. 보통 이런 회의를 하면 결과물은 뭐냐면 서로 간에 합의를 한 공동 성명이 채택이 되죠. 이것이 그 정상 회담이나 회의의 중요한 어떤 결과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뭐라고 나왔냐면 미국을 제외한 6개국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파리 기후 협정 이행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미국의 검토 절차를 이해한다. 이렇게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아니 무슨 공동성명이 얘는 이렇게 하고 쟤는 저렇게 할 거다. 이렇게 나올 수 그건 공동성명이라고 하기엔 좀 어렵지 않습니까? 어찌됐건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이 과정에서 미국이 어떤 행동을 취했을지는 우리가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을 제외한 6개국은 온실가스 감축 파리협정에 동의한다. 그러나 미국은 제갈 길 간다. 그거 이해한다. 뭐 이런 쪽으로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그 여기서 이미 미국과 다른 유럽 국가들 간의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메르켈 총리는 폐막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파리 협약에는 타협이 있어서는 안 된다. 6명이 한 명을 상대로 싸우는 형국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분위기 이제 다 전해지시죠. 이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지금 유럽에서 그 미국에 대한 볼멘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동안 사실 사이가 상당히 좋았던 미국과 독일의 어떤 금이 가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역 관련해서도 불협화음이 발생을 했는데요. 각국 정상들은 시장 개방을 유지하고 보호주의를 배격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또 토가 달렸어요. 모든 불공정한 통상 관행에 단호히 맞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요? 미국 얘기를 붙여준 거죠. EU 국가들이나 G6 국가들은 시장 개방 유지하고 보호주의를 배격하는 것을 모토로 가지고 있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무역을 해보니까 무역 수지가 자기네한테 너무 불리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래서 불공정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가 뒤에 붙었습니다. 난민에 대해서도 의견이 있었는데요. 이탈리아가 이번에 의장국이었기 때문에 이탈리아는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유럽의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국제사회가 부담을 나누어 가져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발표는 어떻게 나왔냐면 이주민과 난민의 인권을 존중한다. 그리고 자국의 국경을 통제하는 각 나라의 주권을 인정한다. 이거죠. 이주민과 난민의 인권은 존중하는데 담벼락은 그대로 치고 있겠다. 이 두 가지를 묶어서 말해보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주민과 난민의 인권은 중요하지만 나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뭔가 좀 앞뒤가 하나도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EU 국가들과 미국과의 차이가 이렇게 벌어진 거죠. 자국의 국경을 통제하는 각 나라의 주권을 인정한다. 이거는 어디서 많이 들어본 내용 아니겠습니까? 바로 멕시코의 국경에 담을 치겠다라고 했던 트럼프의 의견이 반영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종합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트럼프가 파행을 저질렀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트럼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계속 말씀드리지만 트럼프는 첫 번째는 사업가고 두 번째는 연예인입니다. 그리고 또 정치가죠. 그러니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지금 미국의 저소득 백인 근로자들의 강력한 지지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뭐냐면 남 탓 다 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즉 백인 노동자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거는 너희들 잘못이 아니고 저쪽 그 못 사는 국가에서 사람들이 막 넘어와서 걔네들이 싼 임금에 싼 월급 받고 하다 보니까 너희들이 힘든 것이고 그리고 또 너희들이 힘든 것은 우리가 국제 무역에서 우리가 손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힘든 거야 이렇게 설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국제관계에서는 불만 세력의 불만을 토닥토닥 해줄 수 있는 어떤 감성적인 코드로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아니고 각 국가별 이익에 근거한 이성적 판단들이 나오는 그런 장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가 안 맞는 거예요. 트럼프는 계속 앞으로도 이럴 가능성이 있고요. 계속 이것 때문에 불협화음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G7 정상회담 최종 성명서가 6쪽이 나왔습니다. 근데 작년에는 몇 쪽이 나왔냐? 32쪽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3분의 1 토막도 안 되는 거죠. 한 5분의 1 토막 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예 그 없었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최종 성명이 나온 게 내용이 없습니다. 그만큼 이번 G7 회담에서 앞으로 미국과 트럼프가 국제사회에서 어떤 불협화음을 계속 일으킬지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목이었고요. 이러다 보니까 유럽 국가들의 불만이 많았고 유럽 국가들의 불만이 많았다는 건 역시나 독일의 불만이 많았다는 겁니다. 독일 메르켈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는 유럽인으로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미래를 위해 쌓아나가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독자 노선 가야 된다는 이런 얘기를 한 것이죠. 근데 실제로 독일의 그 내부적인 정치 상황들을 보면 메르켈이 그 미국을 이렇게 도닥도닥 달래면서 미국의 얘기를 상당히 들어주면서 가기가 쉽잖아요. 왜냐하면 9월 달에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이 총선에서 지금 메르켈의 그 정당이 기민당이죠. 기민당 연합이죠. 이쪽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3인당이 정말 빠른 추세로 추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3인당으로 정권이 바뀌는지 마는지 하는 그런 정도의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런 9월 총선을 바라봤을 때 국민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논리를 만들지 못한다면 메르켈은 이번 재선이 되게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그 유럽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 엉뚱한 얘기를 계속하고 자기 주장만 펴는 트럼프에 동조해줄 가능성이 별로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근거에서 메르켈이 독자적인 뭐 이런 길을 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렇게 독자적으로 갈 수 있느냐?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유럽의 그 소비적인 내수 경제 상황들이 아직 풍성하진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 없이도 버텨낼 수 있느냐에 대해서 의문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일단은 정치인들의 정치적 수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트럼프는 앞으로도 이런 문제들을 계속 일으킬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거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G7 정상회의에서 유럽과 미국이 어떤 불협화음을 냈는지를 짚어주셨는데요. 결론적으로 트럼프가 파행을 저질렀다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다만 유럽연합의 독자 행보가 당장 강화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의견이셨습니다. 저희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볼 텐데요. 이번에는 아시아 쪽 이슈가 되겠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28년 만에 처음으로 중국의 국가신용등급을 강등시켰습니다. 자, 이어서 중국 경제가 30년 전에 일본의 버블 경제의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신지요? 네, 이제 버블만 봐서는 중국도 일본과 같은 문제가 있는 상황이다. 분명히 볼 수 있겠고 사실은 세계 경제 회복하는 과정에 있어서 제일 그 두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중국의 그림자 금융으로 대표되는 이 부채 시장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입니다. 그러니까 측정 가능하지 않고 정확하게 어느 정도 규모인지 파악하기 어려운 어떤 사적 대출과 예금 간의 관계인 그림자 금융이 문제가 커지면서 펑펑 터질 경우에는 도대체 세계 경제가 어떻게 될 건 나락으로 빠질 것이냐 뭐 이런 걱정을 하게 되죠. 근데 이 부분들을 계속 체크해야 되는 상황들인데요. 일단 이 이야기는 좀 원론적인 그런 흐름부터 접근을 하셔야만 이해가 되는 문제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일단 현재 상황들을 간단하게 짚어보면 일본 자산시장 버블 붕괴 이후에 우리가 오랜 기간 장기 침체한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부채 비율이 문제가 되는데요. 중국은 2010년도 GDP 대비 총 부채 비율이 200%를 돌파했는데 2017년은 얼마냐? 250%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채 문제의 중심에 있는 그 자산은 부동산 자산입니다. 2015년에 저희가 기억하다시피 2015년에 이 부동산 가격이 너무 지나치게 상승하고 버블이다라고 생각해서 좀 긴축을 하려고 했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나요? 중국 경제 바로 꺾이는 흐름들 보여줬죠. 그러니까 함부로 여기에 대해서 그 긴축책을 버블이라는 건 알지만 하지 못합니다. 다시 한번 부동산 시장을 좀 풀어줬죠. 그래서 다시 부채가 좀 늘어나는 상황인데요. 이 부채는 결국은 위기 전에 부채가 더 커지는 양상이 항상 있습니다. 결국 버블이 깨지는 것은 부채가 어떤 한도치를 넘어가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너무나 많죠. 2008년도 리먼 사태에도 결국은 CDO를 비롯한 미국의 엄청난 부동산 관련 부채들이 자산 가격을 버블을 만들면서 무너지면서 이렇게 생긴 것이고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모든 숙취는 술자리 이후에 발생한다. 그렇죠? 술을 안 먹으면 숙취가 없겠죠. 그러니까 모든 버블 붕괴는 버블이 있어야 붕괴가 나타난다 이거죠.
그러니까 붕괴는 그냥 평탄한 시점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버블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자산의 가격이 과잉으로 크게 상승한 이후에 붕괴가 나타나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그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전 세계의 문제고, 미국도 문제였고 유럽도 문제였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인데, 핵심 뭐죠? 어떻게 해결하고 있죠? 부채를 녹여 없애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통화의 증발로. 어떻게? 통화의 가치를 하락시켜서. 통화의 가치가 하락하면 부채의 가치도 올라가나요? 떨어지나요? 하락합니다. 그러니까 돈 가치를 계속 없애면, 예를 들어서 10억 달러를 값어치, 10억 달러의 현재의 값어치를 5년 있다가 5억 달러 값어치로 바꿀 수 있다면 부채의 느낌이 어떻게 되나요? 반으로 주는 거죠. 그러니까 통화가치 하락이 위기를 모든 사람에게 퍼뜨리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부채를 녹이는 과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은 이 부채를 녹이는 과정에 우리가 들어가 있고 진행 중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통화 과잉과 그다음에 과잉 투자 시대가 자산 가격에 버블을 일으키고 자산 가격을 더 높일 것이다라는 말은 뒤집어 보면, 부채가 많아서 부채를 녹이는 과정으로 통화 가치를 절하시키는 것이다 라고 또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전 세계에 지금 거의 공통되는, 자본시장을 가진 나라들에게 공통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해결을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이 과정에서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통화가치 하락을 피할 수가 있어요. 통화가 어딘가 붙어야 되잖아요. 보통 자산에 다 붙습니다. 그냥 공중에 멍하니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누가 제일 피해자죠? 현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제일 피해자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그럼 어떻게 되나요? 이 그 근로소득자들, 임금 노동자들은 결국은 그 현금 받는 거, 매달 받는 월급 외에는 별로 자산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돈 가치가 계속 떨어지니까 점점 가난해지는 거고요. 반면에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 자산 가격이 계속 올라가니까 더 점점 더 부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 상황에서의 부의 어떤 평가는 자산을 갖고 있느냐, 갖고 있지 않느냐로 평가는 훨씬 더 빨라요. 월급을 많이 받느냐, 적게 받느냐는 사실 그 이후단의 문제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 어떻게 되죠? 부익부 빈익빈이 훨씬 더 커지는 거죠. 부가 있는 사람 더 많이 부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똑같이 월급 받는데 점점 가난해지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사회적인 불만이 고조가 됩니다. 그러면서 사회 안정성이 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도 70년대 똑같았거든요. 근데 그때는 소유가 덜 일어났잖아요. 근데 왜 그런가요? 성장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높을 경우에는 아무리 그 월급을 받고 월급의 가치가 떨어진다고 해도 작년보다 올해 조금 월급이 늘어나면서 작년보다는 삶이 조금 더 나아져요. 왜냐하면 성장하는 과정에서 과실들이 여기도 저기도 조금 퍼지기 때문에 그러하죠. 요즘에 그것들이 좀 막히긴 했습니다만, 어찌되었건 그렇기 때문에 경제 성장률이 높게 이루어질 때는 불만의 고조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언제 문제가 되나요? 성장률이 정체가 되면 사회적 불평등을 사람들이 훨씬 더 강력하게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회 안정성이 떨어지고 그것이 또 다른 경제 위기로 발전하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남미에서 많이 보았듯이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이 를 보면 이제 중국에 대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중국이 왜 성장률을 그렇게 중시하고 7%를 옛날에 지키려고 노력을 했고 요즘에는 뭐 6%를 지키려고 노력하는지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을 텐데요. 지금 상황들이 어느 정도 버블 상황이냐면, 1번 버블 시에 1989년도에 버블 고점이었는데 75제곱미터 아파트가 사무직 노동자, 일반 사무직 노동자 연봉이 8.5배, 중국은 조금 더 큰 거, 100제곱미터 아파트는 500만 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8억 2천만 원, 그리고 평균 연봉의 50배 수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채 증가 속도가 매우 빨라요. 일본은 70년에서 95년까지 125%에서 220%로 2배 정도 올라가는데 25년 정도 걸렸고요. 중국은 9년 걸립니다. 115%에서 210%까지 9년 만에 달성을 하고요. 최근에 지금 더 올랐죠.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이 그 중국에 대한 우려를 계속 그 가지게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본과 비교할 때 확실히 다른 건 뭐냐면, 일본 섬나라잖아요. 중국은 대륙이에요. 일본은 갇혀 있잖아요. 중국은 퍼져 있어요. 인구도 훨씬 많습니다. 즉
내수 경제가 일본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크고 또 하나 최근 2015년과 그 이후의 과정들을 보면 중국이 정말 애쓰고 있는 부분들과 일정 부분 성과를 내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수출 중심의 경제에서 내수 중심의 경제로 턴 경제 턴을 강하게 하고 어느 정도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어느 정도 지탱이 되어지고 내수 경제가 계속 성장을 한다면 중국의 부채 문제들을 잘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상황들 아니겠느냐 보여주고요. 또 하나 중국 부채는 3분의 1가 국유기업입니다. 국유은행들의 돈을 빌린 국유기업들이에요. 그럼 결국 뭐냐면 국가가 직접 개입해서 그 리모델링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채 문제도 핸들링이 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본이 겪었던 미국이 겪었던 버블 이후의 붕괴 상황하고는 조금 다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중국 문제와 관련해서 중국의 위기는 언제나 계속 느끼지만 오히려 중국의 위기는 언제냐면 중국이 너무 좋을 때예요. 자산 가격이 너무 급하게 올라갈 때 그 이유가 정말 문제가 되거든요. 항상 위기라고 느꼈을 때는 일반적으로 위기는 잘 안 옵니다. 좋다고 느낄 때 그 이후에 위기가 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시면서 중국 문제 보셔야 되고 더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부채를 녹이는 과정 중에 세계 경제가 돌아가고 있다는 점이 한국 자산시장을 잇는 데 훨씬 더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고속성장을 지속해온 중국이 높은 부채 비율과 자산, 증시 버블로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재현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글로벌 시시각각 신한금융투자 곽상준 부지점장님 의견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증시에 영향을 미칠 만한 국내 이슈 분석해보는 시간이고요. 오늘은 SK증권 영업부 PIB센터의 이재강 이사님 만나봅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보겠습니다. 어제 코스피가 7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하기는 했지만 장중에는 2370포인트까지 오르면서 또 장중 고점을 높였습니다. 국내 주식시장이 이번 주에도 강세장을 이어갈 것이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를 내놓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럴 때일수록 작은 변수라도 꼼꼼히 챙겨가는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코스피 랠리에 제동을 걸 만한 국내외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최근 국내 시장도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선진국 시장에 발을 맞춰서 동반 상승하는 계속해서 새로운 신고가 행진을 펼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5월에 거의 막바지입니다. 오늘이 5월 29일, 5월 30일이네요. 먼저 내일 하루만을 남겨놓고 있는 시점인데요. 이제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6월에 대한 기대감도 한층 더 부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부에서는 자, 6월 달에 추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다소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일부 의견들도 제시되고 있고 또 대망의 올 상반기 중에 6월달 중에 2400포인트 돌파 가능성도 점점점 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와중에 일부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전에 제가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죠. 예전 투자자들은 10년 이전의 투자자들은 정보가 너무 편협해서 정보의 유통 루트가 개인 투자가들한테는 많이 차단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정보가 없어서 투자하기 어렵다면 지금은 정보가 너무 많아가지고 투자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많이들 하십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의 장도 항상 그랬습니다만 신중론과 상승론이 팽배하게 맞서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6월 달에 추가 상승에 대해서 신중한 접근을 취하자 하는 신중론의 그 논자들이 내세우는 이유를 다섯 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 세계 역시 예전보다는 그 영향력이 줄어들었습니다만 전 세계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모든 것을 이끌고 있는 미국. 미국을 이끌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횡보에 대해서 여전히 리스크가 많다는 것이 첫 번째 아킬레스건입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49대 미국의 대통령을 취임한 이후 이제 탄핵 논란이 지금 불거지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 양원을 모두 장악하고 있고 탄핵 발의는 하원의 절반 이상, 상원에서 표결을 하기 위해서는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대통령이 탄핵 논의가 계속해서 일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죠. 물론
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치기보다는 좀 줄어들었어요. 그러나 여전히 돌발 변수로 이번에 유럽을 방문 중에 유럽 정상들과의 회담에서도 여러 가지 그 유럽인들을 그 싫게 하는 유럽인들의 자극할 수 있는 그런 발언들을 막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이것과 일맥상통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더군다나 이 트럼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보호무역제도 이것이 과연 어떻게 될지 이 또한 우리가 한번 체크해 볼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 발맞춰서 미국이 또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한 미국의 어떤 정치 문제 이것이 하나의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역시 중국입니다. G2 국가 중에 또 하나의 축이죠. 중국이 한국에 대해서 사드 반대를 여전히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지금 화해 무드로 인해서 대북, 대중국 관련주들이 해빙의 무드를 타고 있습니다. 특히 사드 보복 사태가 한풀 꺾이는 그런 해빙의 무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여전히 중국 정부에서는 사드에 있어서 강경극한 입장이죠. 중국에서는 사드 문제에 대해서 여전히 강력한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는 점이 하나의 또 문제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세계 열강들에게 특사를 파견하고 있죠. 중국은 두 차례 파견했습니다. 우연찮게 박병석 단장이 1대1로 그 경제 포럼에 박병석 단장이 저기 면담을 해서 중국으로 출국을 해서 시진핑 주석과 면담을 했죠. 그리고 또 이해찬 특사가 중국으로 파견되면서 시진핑 주석과 접견을 하면서 뭔가 좀 실타래를 얽힌 실타래를 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여전히 중국이 사드에 대해서 강력한 입장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다시 한번 돌발변수로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이 두 번째 아킬레스건입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다음 달 20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6월 달에도 이 6월 중순에 있을 6월 20일 날 있을 이 문제 때문에 또 하나 걱정거리가 생기고 있습니다. 뭐냐면 중국 A주가 결국 MSCI 신흥국 지수에 편입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점이죠. 이 MSCI EM 지수에 중국이 편입된다면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도 한두 차례 언급을 했습니다만 국내에 투자하고 있는 해외 투자가들이 일부 자금이 이탈할 가능성은 굉장히 큽니다. 중국이 이 MSCI EM 지수에 편입이 된다면 편입 시에 현재 28%에서 약 35% 정도로 약 7%가 증가를 합니다. 이 7%가 증가되는 그 비중만큼 우리나라를 포함한 다른 국가에서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은데요. 한국은 현재 16%입니다. MSCI 비중이 이것이 14%로 줄어들 가능성이 높죠. 2%가 줄어들죠. 이 또한 급격하게 급락의 가능성 없다 하더라도 한국 증시에는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실질적으로 국내 시장에 적용되기까지는 아직도 상당 부분 시간이 걸립니다. 그것이 뭐 한두 달이 아니라 2, 3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것이 당장의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입니다만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 이것이 세 번째 요인입니다. 자, 네 번째는 유로존 문제입니다. 지난해 11월 달에 프랑스 테러가 나타난 이후 국내 시장이 출렁거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에 영국의 제2대 도시죠. 축구로 유명한 맨체스터 시티에서 공연장에 폭탄 테러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22명, 어린이를 포함한 22명이 사망하는 등 유럽의 정치권이 아주 여전히 불안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좌불안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 다음 달에 영국의 그 총선 있죠. 테레사 메이 총리가 이끄는 그 정부가 총선을 합니다. 근데 기존에 그 보수당이 압도적으로 우위했었는데 이 보수당과 노동당의 차가 좁아지고 있어요. 이 정치적 불안감 때문에. 그래서 테레사 메이 총리가 추진하는 정책이 하나의 걸림돌이 될 가능성도 있지 않나 하는 우려감이 제시되고 있는데 이것은 정치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지난달에 있었던 프랑스 대선 결과 39살의 마크롱 대통령이 당선했는데 이 프랑스 총선도 6월 달에 11일과 18일 두 차례 걸쳐져 있습니다. 과연 이 마크롱 대통령이 지금 그 국회의원석이 제로죠? 이것도 참 특이한 점인데 이 제로인 그 마크롱 대통령의 당이 과연 몇 석이나 유지할지 지금 사전투표 결과, 여론조사 결과는 다수당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과연 이
이 프랑스의 총선도 하나의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항들이 하나의 유럽 정치 소용돌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그래서 유럽 정치의 불안감은 국내 정치에도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은 역시 명약관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이것이 그래서 네 번째 그 아킬레스건이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역시 컨트리 리스크입니다. 자, 북한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도, 그렇죠, 지난 어제죠, 어제 새벽에 또 미사일을 하나 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잖아도 좀 와해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도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이 김정은이가 무슨 수를 노리고 이렇게 하는지, 그렇죠, 그 내막을 알 수 없습니다만 여전히 이로 인해서 대북 관련 컨트리 리스크가 증가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모처럼 해빙 무드, 와해 무드에 찬물을 끼얹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세 번째고, 올해 들어서 전파적으로는 한 아홉 번째 미사일을 발사하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미사일 발사 속도가 그 가파른, 그리고 더 자주 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 북한 관련 컨트리 리스크가 더 확대될 시에는 역시 증시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상 다섯 가지 요인이 여기서 신중론을 펴고 있는, 이제 주가의 추가 상승 가능성은 상당히 작을 것이다 하고 의견을 내시하는 신중론의 논조의 근간이 이 다섯 가지 이유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투자자분들께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이 다섯 가지의 이슈를 한번 면밀하게 분석해볼 그런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코스피가 대세 상승장으로 진입했다라는 의견이 많은데요. 그래도 유비무환의 자세가 필요할 것 같아서 코스피에 제동을 걸 만한 국내 이슈들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사님 마지막으로 오늘의 투자 조언 간략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투자는요, 말씀드렸다시피 참 제가 이게 모두에 다섯 가지 그 국내 증시의 신중론을 피자는 이유를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사실 일반 투자자분들께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런 분석은요, 전문가들이 하라고 하십시오. 국내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전문가들이 자기의 함축된 의견을 뉴스로 보도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증시라는 것이 참 묘한 구석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재료들은 여러분이 알고 제가 알고 모든 사람이 아는 제도는 이미 증시에 다 반영됐다고 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아니, 우리가 모르는 사항도 저는 반영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시는 이러한 뉴스를 보고서 투자 전략을 생각, 이거는 그 의미가 없지 않나. 현재 기조는 상승해줍니다. 일반 투자자들이, 제가 이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바쁜 시간인데. 왜 상승장에서도 수익을 내지 못하냐면, 지금 장에서도 하락할 때도 지금 고민이지만 상승하니까 고민이 되죠. 언제 팔지. 이제까지 올라갈 때 매도하지 못해서 손실을 보고 매도하신 분도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상승 기조에서의 너무 잦은 매매는 오히려 화를 제쳐한다는 점 꼭 명심하시기 바라고, 혹여 내가 매도한 종목이 내가 매도한 가격보다 더 높아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을 재매수할 때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팔았다 하더라도 내가 판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이 온다는 것은 시장이 그만큼 강하다는 얘기고, 그 종목이 주도주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 종목을 설사 매수한다는 함에 있어서 주저할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투자 조언은 추세적 매매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계속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보유주는 추세 이탈 시까지 그냥 가지고 가자. 근데 내가 보유한 종목이 대형주가 아니고 중소형주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오히려 6월달은 중소형주에도 햇빛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현재는 보유주를 계속해서 홀딩해가는, 그래서 지금은 현금보다는 주식 편입 비중을 많이 가지고 가야 되는 그런 시점이고, 보유주를 가지고 이익을 극대화하시는 그런 전략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전히 매수 관심 종목은 기존에 말씀드렸던 종목과 변함이 없습니다. 반도체, 은행, 증권, 지주사. 아, 지주사는 지금 장에서도 히트친 종목이죠. 지주사 계속해서 홀딩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추가적으로 화학이라든지 제약, 자동차, 철강. 그러니까 폭넓은 시장 전반의 업종 대표주를 중심으로 한 포트폴리오 구성 전략에는 변함이 없다. 따라서 여전히 보유주식은 계속해서 홀딩하시는 이런 마인드로 임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오늘의 투자 조언까지 여쭤봤고요. SK증권 영업부 PIB센터의 이재강 이사님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도 역시 S히어로 인베스트먼트의 신동환 대표님 만나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오늘의 시황에 대한 의견을 듣기에 앞서서 지난 추천주들 수익률 점검을 좀 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예, 먼저 4월 18일에 주셨던 메리츠 화재가 여전히 11% 이상의 수익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다섯 가지 종목 모두 보유 관점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그 밖에 5월 8일에 주셨던 한국 콜마홀딩스가 어제 종가 대비 8% 이상, 또 5월 11일에 주셨던, 12일에 주셨던 하나케미컬이 10% 가까운 수익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볼까요? 5월 17일에 주셨던 GS가 매수가 대비해서 15%가 넘는 수익을 기록 중에 있는데요. 최근에 지주사들의 52주 신고가가 눈에 돋보이고 있습니다. 역시 보유 관점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5월 19일에 주셨던 제이준 코스메틱은 어제 종가 기준으로 한 5% 정도의 마이너스 수익이 기록이 되고 있고요. 5월 26일 사조 대림은 4.6% 정도의 손실을 기록 중에 있는데요. 신규 편입이 됐던 종목이고 여전히 보유 관점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외환영웅 베스트 필살주를 보겠습니다. 5월 23일에 매도 사인을 주셨던 한국종합기술 또 더종기존이 각각 40%, 22%의 수익률로 베스트 필살주에 올라와 있습니다. 예, 지난 추천주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을 좀 해봤는데요. 어떤 종목을 리뷰 들어볼까요? 예, 오늘은 그 목표가 달성한 하나케미칼 종목코드 009830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지금 2분기 실적이 기대감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최근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는 등 지속 상승하는 종목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현재 매수가 대비 9.2% 수익 실현 중에 있고요. 새로운 목표가를 제시 한번 하겠습니다. 31,000원으로 새로운 목표가에 맞춰서 목표가 보유 물량을 계속 홀딩하는 전략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52주 신고가가 경신이 됐다고 무섭고 두렵다고 너무 올라갔다고 100% 팔지 마시고요. 올라갈수록 일반 개인들은 못 삽니다. 갖고 있는 분들은 끝까지 홀딩하는 전략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GS입니다. 그 종목코드 078930. 이 종목도 지금 목표가 달성 후 10%에서 20% 물량만 갖고 가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매수가 대비 15.7% 수익 중에 있습니다. 이 종목 또한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는 종목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지속 상승되고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새로운 목표가를 한번 더 제시해드리겠습니다. 42,000원으로 물량을 갖고 있는 종목, 또한 100% 청산하지 않은 종목, 반드시 물량을 계속 홀딩하면서 새로운 목표가까지 갖고 가신 후에 또한 물량을 조금씩 축소 후 단 한 줄에도 10년, 20년 평생 갖고 간다는 전략으로 한번 갖고 와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계좌에 누적으로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종목에 대한 자신감을 엿볼 수 있었는데요. 외환영웅 신동환 대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해외 선물 시황 점검 부탁드릴게요. 예, 오늘은 홍콩 그 용선날로서 항셍지수는 휴장하고 있습니다. 다른 종목을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국제유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제유가는 오늘 횡보, 하방적으로 약간 보지만 단기 하방입니다. 저번 주 목금, 토, 또한 월요일, 지금 어저께까지 지속 상방으로 지금 제가 보고 매매를 했는데, 우리 국제유가를 하시는 분들은 오늘은 약간 횡보 하방이라고 생각하시고, 눌림일 때, 아니면 반등일 때만 매매해 주시는 전략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지수로는 50.41이 저항시 하방이지만 50.41이 돌파했을 때는 좀 50.57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약간 횡보 하방, 그러나 지금 추세는 아직까지 상방이 살아있다 생각하시고 짧은 매매로 하방 매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금입니다. 금은 오늘은 횡보를 좀 봐주시고요. 1262.6 지지시 상방으로 봐주시고요. 1270.8 저항시 하방으로 보면서 위아래에서만 매매하는 전략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자, 다음엔 유로FX입니다. 유로FX는 오늘은 오늘도 하방이지만 유로FX는 지금 며칠 동안 하방으로 좀 보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로FX 매매하시는 분들은 올라올 때마다 매도 전략으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1.11655 저항시 하방이고요. 1.11655가 혹시라도 돌파했을 때는 1.11725 부근에서 다시금 매도 전략 하방 비율을 아직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S&P 500은 오늘은 S&P도
행보로 좀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지수로는 2397.25 GDC 상방입니다. 상방. 그러나 2422.5090 저항이 될 때는 약간 매도 전략 위아래에서만 해주시고요. 중간에서 매매하면 좀 힘들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국내 증시는 지속 상방으로 말씀하고 계신데요. 오늘 시황은 어떻게 보시는지 점검해 주시고요. 필살 종목까지 듣겠습니다. 예, 오늘은 약간 쉬는 타임으로 좀 봐주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횡보 상방으로, 자, 지수로는 2347.51이 GDC 상방으로 갑니다. 다만, 2347.51이 깨지면, 2341.49 부근에서, 저점 매수 전략, 또는, 물량이 좀 많으신 분들은 좀 물량을 축소하는 전략으로 가되, 100%는 청산하지 마시고 끝까지 홀딩하는 전략으로 봐주시고요. 자, 국내 선물 지수로는 오늘 횡보 상방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자, 지수로는 305.25 GDC 상방이고요. 혹시나 305.25가 깨지면 303.95 부근에서 다시금 매수 전략으로 봐주시되, 횡보니까는 너무 중간에서만 매매하지만 위아래에서만 기다렸다 하는 매매 전략, 그렇게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찌됐든 상승 갈 때는 눌림이 있다는 것을 눈여겨보시고요. 오늘부터 좀 며칠 동안 또 눌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개별 종목은 지속 상방으로 아직까지는 대응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거에 맞춰서 필살 종목 대동공업입니다. 대동공업 종목코드 000490. 자, 이 종목은요, 농기계를 전문으로 구성된 농기계 전문 기업으로서 유럽 현지 법인을 통해 유럽 시장에 진입했고요. 점차적인 매출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향후 신시장 및 파생 트랙터 개발을 통해서 수출 시장의 규모를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매수가로는 현재가로 제시해드리고요. 목표가는 8,500원입니다. 손절가는 7,000원이고요. 항상 얘기하지만 손절과 손실은 매매시장에 있어서 당연한 겁니다. 손실이 무섭고 손절이 무서우신 분들 매매시장에 떠나시고요. 그렇지 않고 매매시장에서 이기고 싶으신 분들은 손절은 당연하고 매매에 있어서 기본입니다. 목표가 도달하면 100% 청산하지 말고 물량을 축소하되 끝까지 본절까지 올 때까지 갖고 가는 전략 하신다면 여러분들 계좌에 반드시 누적으로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외환영웅의 투자필살기 오늘도 역시 S히어로 인베스트먼트의 신동환 대표님 의견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1부는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뒤 2부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도와드리는 시간이 있고요. 샵 0082번으로 지금 연락 주시면 되겠는데요.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 시간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의 신 시즌2의 김은혜입니다. 32명의 트레이더들이 각축을 벌이는 해외 선물의 신. 벌써 예선전을 거쳐 불사조 리그 24강까지 다가왔습니다. 24강에서는 수익금으로만 대결을 하게 되는데요. 벌써 첫날부터 엄청난 성적을 보여주고 계시는 트레이더들이 눈에 엿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각조의 수익금 현황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익금 현황 A조 보시죠. 자, A조에는 1위 지금 현재 골든루트 트레이더가 320달러를 기록을 하면서 1위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불사라 트레이더, 국두칠성, 남한산성, 맥점 멘토 트레이더 순으로 순위가 집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B조의 수익금 현황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랭보 시스템 트레이더가 엄청난 수익금으로 $1,000 이상의 수익금으로 1위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골드베인 트레이더, 기다림의 미아, 기계다림 박노주, 출장 트레이더 순으로 비주의 순위 확인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C조의 현황도 확인할까요? 자, C조의 현황 보시죠. 파생야신 트레이더가 $2,000 이상, $3,000 가까운 수익금으로 1위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2위는 황금연모 트레이더도 바짝 뒤쫓고 있는 상황이죠. 이어서 3위는 513 트레이더, 4위는 시그널 빌리프, 5위는 박젠서 트레이더 순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순위입니다. D조의 현재 상황 보시죠. 자, D조는 1위 외환용 트레이더가 어마어마한 수익금으로 1위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매매시 불꽃 트레이더 $1,000 이상의 수익금이고요. 이어서 3위 선제 트레이더, 4위 공동 4위입니다. LG 시스템과 수지 트레이더 순으로 수익금 현황 확인하셨습니다. 자, 24강은 오로지 순수 수익금으로만 대결을 하게 되는 경기입니다. 이들 중에서 각조 상위 3명의 트레이더만이 다음 라운드인 12강에 진출을 하게 되는데요. 끝까지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해외 선물의 시는 거래량이 많고 시장이 집중이 되는 밤 10시에서 밤 12시까지 2시간 동안 32명의 트레이더의 경기 내역 중계와 함께 꼼꼼한 시장 분석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외 선물의 신신주의 김은혜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